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네,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건 뭐 초보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경마를 웬만큼 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아주 많이 중요한 얘기입니다. 아는 듯 하면서도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알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주워드는 건 많죠. 귀동냥으로 눈동냥으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말고 조철이 직접 관여를 했었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우리 PD님한테 얘기해서 오늘은 우리 초보님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좀 한번 찍자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. 우리가 항상 뭐 과천, 부산, 제주 이렇게 경마장에 가면 아니면 이 지점들도 많죠. 어디 지점, 어디 지점. 경마장이라는 데를 가면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뭡니까? 배당판이죠, 배당판. 경마의 꽃이 바로 뭡니까? 배당입니다. 그 배당을 표출을 해 주는 데가 바로 배당판이는데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배당판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, 여러분들 누가 이런 배당판을 만들고 어떻게 형성이 되시는지 아십니까? 대충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. 뭐 이 예전부터 경마 이 포털 사이트에 오래 접속하시고 오래 들랑거리신 분들은 다들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. 예전에 이 배당판이 움직이는 거는요, 예전에는 그 우리 5대라 그랬죠. 5대 뚝섬 경마 시절에 배팅을 막 무지하게 하는 분들, 그 경마장 5대라 그러잖아요. 그 5대들의 배팅으로 인해서 이 배당판이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5대들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경우보다 대부분 우리 이 경마 예상지 책자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마 전문가 예상가들의 이 오두마번 예상마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. 과연 이 오두마번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책에 잡혀있는 인기마들이 있죠. 오두마번. 그 오두마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자, 먼저 이게 여러분들 경마장 가면 많이 보시죠. 이런 종합인기도. 이게 종합인기도 표시한 종합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마장 가면 또 많이 보시는 이런 책이에요.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오두마번 있고 전문가들 이렇게 오두마번 다 있고 이렇게 다 있죠. 자, 이런 인기마번 오두마번의 허점,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우리나라 경마뿐만이 아니고 외국 경마도 여러분들 그 백길이라는 거 아시죠? 최저배당. 가장 낮은 배당을 보고 최저배당이라고 그러죠. 그럼 하루에 12개, 15개 경주를 하는데 이 과연 최저배당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? 그죠? 예상가들, 그 다음에 경마 팬들이 다 1번, 2번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상을 해. 그럼 그 1번, 2번이 최저배당으로 빠져있죠. 막 1.5배, 2배, 3배 깜빡깜빡 됩니다. 그 최저배당이 항상 깜빡거리게 돼 있죠. 그래서 깜빡이라 그런다 그랬죠. 이 최저배당이 얼마나 들어와요? 하루에 한두 개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죠. 대부분 최저배당 아닌 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최저배당이라는 게 왜 생기겠어요? 경마 팬들이 가장 많은 금액이 배팅이 들어간 게 최저배당입니다. 그 최저배당이 잘 안 들어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경마 팬들은 그 최저배당을 가장 많이 사는 거예요. 그게 최저배당이에요. 그러면 이 최저배당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?
자, 우리나라 경마가 서울, 부산, 제주 세 군데에서 하죠. 자, 일단 금요일 날 하는 금요 경마는요, 부산하고 제주하죠. 금요일 날 하는 경마의 출마표가 수요일 날 오후에 뜹니다. 수요일 오후에. 그 다음에 토요일, 일요일 하는 토요일, 일요일 주말 경마는 목요일 날 오후에 출마표가 뜹니다. 그러면 이 종합지나 예상 책자 이런 데 책이 나오는 건 언제냐? 경마하기 하루 전날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. 금요 경마, 부산 경마로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 날 오후에 출마표가 떴어요. 자, 이번 주에는 무슨 무슨 마필이 어떤 경주에 어떤 어떤 마필이 뛴다. 출마표가 뛰었어요. 그러면 이 출마표가 뜨고 난 다음에 게이트 번호도 나오고 다 나오죠. 그 다음에 예상가들이 예상이 들어갑니다. 물론 월화수 준비는 다 하죠. 복기도 하고 조교도 보고 직전경주 복기 어떻게 됐는지 다 그려놓죠. 그런데 게이트가 확정이 되는 거는 출마표가 떠봐야 알아요. 그러면 금요일날 하는 경주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언제 구하실 수가 있냐면 금요일날 경주를 하면 목요일날 새벽에 이 책이 가판대에 깔립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수요일날 오후에 출마표가 떴어. 그럼 이 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? 각 전문가들, 예상가들이 오두마번을 보냅니다. 회사에. 자, 나는 1, 2, 3, 4, 5 본다. 나는 3, 4, 5, 6, 7 본다. 해가지고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그거를 집약을 해가지고 인쇄소에 보냅니다. 그럼 인쇄소에서 또 책 찍는 시간이 있겠죠? 이런저런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출마표가 뜬 다음에 예상가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아야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. 그 2시간, 3시간 동안 경마 예상,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은요, 부산 경마 11개, 제주가 요새는 7개 하죠. 18개 경주입니다. 18개 경주를 2시간, 3시간 안에 내가 예상 마번을 다 잡아야 돼요. 그래야 책이 찍히니까.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책입니다.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책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책을 과연 얼마나 믿겠냐 이겁니다. 객길이 많이 부러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예상가들이 처음에 PDF 출마표 딱 봤을 때는 1번, 2번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너도 나도 1번, 2번을 인기순위 1, 2위에 다 잡아놔요. 그런데 나중에 책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, 1번, 2번이 아니고 3번, 4번이 더 좋을 것 같아. 현장 예상이 바뀌죠. 그러다 보니까 객끼리 맞거니 많이 바뀌는 겁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 경마뿐만이 아니고 외국 경마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경마는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아요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이런 종합지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. 선진 경마에서는 일본은 물론 있지만 미국이나 홍콩 같은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뭐 종합 인기도 이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상가들 오두마번 이 책에 여러분들 경마책 보시는 거 보면 예상가들이 오두마번 다섯 마리씩 잡아놓죠. 그런데 막상 그 예상가가 현장 예상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할 때는 그 오두마번하고 다른 마번이 많습니다. 그런데 현장에서 배당판에 형성이 되는 거는 이 종합지대로 배당판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. 그만큼 객끼리에 사면은 죽는다. 왜 그런지 아시겠죠? 그만큼 이 오두마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러니까 시간에 엄청 쫓겨서 만든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이걸 믿고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책자가 종합 예상지 그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종합 인기도를 만들어낸 이 사전 인기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겠습니까?
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. 이 우리나라 그 예상지 업체의 예상 착자가 수십 가지가 있죠. 그 수십 가지를 집약을 해서 자 A라는 회사에는 1, 2, 3, 4, 5, B라는 회사는 1, 3, 4, 5, 7, C라는 회사는 3, 4, 6, 7, 8 이거를 집약을 해서 가장 많이 인기 1위에 잡힌 게 인기 1위로 잡히는 겁니다. 그거 보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. 올별이라고. 자 A라는 회사부터 Z라는 회사까지 전부 1번을 잡아놓으면 그게 1번이 올별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경주는 보면 1번 잡아놓은 데가 한 10군데, 3번 잡아놓은 데가 한 10군데, 대가리가 다 다른, 인기 1위 출마가 다른 경우 경주도 많죠. 그런 건 혼전이에요. 그런 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예상지 착자가 만들어지는 이 경로하고 그 다음에 사전 인기도 나오는 이 종합지가 만들어진 경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. 왜 이게 중요하냐.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베팅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. 그러면 이 맹점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.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종합지 이 사전 인기도에 조철이 강하게 보는 마필을 다른 사람들이 약하게 볼 때는 내가 승부처다. 조철이 거꾸로 약하게 보는 마필을 남들이 세게 볼 때는 그건 승부처다. 그런 겁니다. 예상가들이. 남들이 다 올별로 인기 1위 잡아놨어도 조철이 생각할 땐 너희들 죽었어 이제. 너희들 딱 걸렸어. 조철의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. 내가 볼 땐 불안한 말이거든. 근데 직전 경주 잘 뛰었다고 시간에 쫓겨서 막 PDF 출마표 보다 보니까 얘가 인기 1위 대가리 또 갈 것 같아. 그래서 인기 1위 잡히는 게 많아요. 그런 걸 찾아내고 골라내는 게 능력이고 또 그런 걸 찾아내고 공부하는 게 우리 예상가들,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1부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하실까봐 PD하고 의논해갖고 이건 2부로 만들자 그랬어요. 오늘은 예상지 착하고 예상 인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말씀을 드렸고 맹신하지 말자. 자 이제 다음 2부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올릴게요. 어떤 배당이 과연 허구의 배당인가, 어떤 배당이 복병을 뽑을 수 있는 배당인가,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병마 이기는 노하우 자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할 거를 약속을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 다음 2부 좀 더 알차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 오늘 조철 또 수고했죠. 요새 구독이 좀 덜 올라가는 것 같아. 여러분들 조철이 좀 수고했다 그러고 조철이 구독이 많아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.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철이었습니다.